주르르 아인의 비차 릴파 징버고 고세고. 뭐야? V3 개발자인 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님이랑 사진 찍음. 정치세 관련은 하나 없이 V3 개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다. 실제로서 놀랬다. 옷이 이러니까 나도 지나가다가 안철수 봐가지고 어디 남산인가 어디 쪽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안철수 막 있어가지고 오! 가가지고 이제 악수하니까 악수하고 지나갔었던. 그때는 이제 V3 이제 개발자로 되게 유명할 때였었기 때문에 나도 내가 갈 때도 논란 없이 확실하게 밝히죠. 아무튼 새해 맞이 수안보 목욕탕 갔다가 김구라 만난 썰경사. 뭐지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지? 봐보자. 진짜 김구라. 성인 크롭 뭐야 크롭 생음악. 야 여기 어디야 대체? 올해 새해 맞아서 할머니네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일찍 아빠를 나랑 수안보 목욕하러 감. 나와서 바로 식당에 모여서 요구르트 먹으면서 주변 노래 들어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식당을 보면서 어? 충성 이러는 거임. 아빠 직업이 경찰이라 아는 직장 동료분이라 했는데 갑자기 날 보면서 어 또 김구라다 이랬음. 나도 얼탱이어서 순간 인사하고 우리 부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감. 근데 아빠랑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계속 아빠가 사진 찍을까 하면서 물었음. 난 쪽팔리고 민폐될까봐 극구 반대했음. 내 아빠가 자꾸 중얼거리더니 결국 못 찾고 집 가는 순간에 갑자기 극거부하고 귀엽고 사진 찍어야겠다면서 그 식당으로 돌격감. 내가 실례된다면서 밖에 시간 찍을 테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와. 그래서 파파라치 마냥 A23 싸구려 폰으로 김구라를 찍음. 야! 왜 이렇게 TMI가 커! 극거부를 하시더 아버님. 야 이거 실례야 이거. 아빠를 말리지 못한 나는 아빠랑 같이 식당 안에 기어이 들어가서 김구라님한테 자초지장 설명함. 기글씩 웃으면서 사진 찍을 때가 해주심. 둘 다 사진 스킬이 없어 비워라고 스펠도 이상하게 넣어. 심지어 두 장 찍었는데 하나 눈 감은 상태로 나오면 씨발. 아 그렇게 찍은 게 이 사진 있나? 아버님 그거 뭐하고 아 민폐야 쪽팔려 하지마 이랬는데 찍은 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전신샷. 아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웃기다. 뭐야 작년에 내한한 JID라는 래퍼인 쓸까했는데 사진에는 좀 약간 댕청하게 나온 이유가 내 핸드폰이 후레쉬가 켜져있어서 약간 잠시 새하얘졌음. 그거 보고 JID가 보고 화면이 왜 저런지 사진 찍고 있는 건가 라는 표정이라 그런. 아 그래? 한국에서 알만한 노래는 상상용이라 부른 롤 애니메이션 아케인. 오 상상용이 아 이매진 드래곤이야? 야! 맹한 표정의 지드 눈동자 속 하얀 직사각형이 내 폰인. 아 진짜? 지디 눈을 멀게 했네. 실명을 5초 동안 줘버렸네. 축한다. 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네. 지드 같이 찍은 연예인은 이동희님 노브레인 이성우님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같은 날 두 분이나 만나서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옷 보면 같은 옷입니다. 이동희님은 예전에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무대 인사 날이 있는데 관객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온 분들에게 영화 굿즈를 모두 나눠줬는데 사진 촬영 흔쾌히 받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광장 있는 행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우연히 노브레인 이성훈이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 진짜 굿즈인가 봐. 나눠주시는 굿즈. 아... 야... 어제 아이 그냥 행사장 간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이분도 안 늙으시는 것 같아. 뭔가 신기하다. 이동희님까지. 네, 전 대통령이라 찍었습니다. 찍었을 때는 대권 후보 시절이었고요. 일정 차 기차역 들렀을 때 호다닥 뛰어가서 어깨빵하고 대통령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어깨빵을 대통령이라 했다는 거야 전 대통령? 이거 왜 이렇게 협성 같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진짜네? 와 뒤에 경호원. 야 너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원을 뚫고 어깨빵을 했다? 아무튼 신기하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명우? 이전에 시청자국 컨테스트에 참여해보기도 하며 묘하게 이것저것으로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일반인입니다. 이명우님과 릴카닌 사진으로. 오 뭐야
바야흐로 17년 11월 20일 어머니는 트로트 가수시고 저는 작곡가로 활동을 이어가는 도중 좋은 기회로 아침마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한 청년도 같은 프로그램에 무명 가수로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은 국내에 일일이 다툰 엄청난 존재가 될 줄 몰랐네요. 어, 야, 뭐 아침마당? 뭐 어디 뭐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 보니까 알아. 아직 낙이 있다. 2017년 아침마당 단체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저와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 어머님이시고 너셔? 이명웅. 오. 잠깐만. 이게 너잖아. 옆이니까 여기겠지? 어. 어디야? 어디 있어? 미안해. 어디 있다고? 아니, 아무튼 야, 축하한다. 이렇게. 오. 다음 두 번째 릴카님입니다. 우연히도 서세보님의 아바타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 서세보님의 소개를 통한 릴카님, 남도영님, 꽃님까지 작업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릴카님과 작업을 통해 릴카님 팬미팅 때 작업자 전형으로 초대를 받았다. 야, 뭐야? 너 뭐 메타몽이야? 자꾸 뭐 누구? 아니 각각 하나의 너야? 아무튼 와, 릴카님하고 이명웅님 잘 봤습니다. 코. 아니 잠깐만, 코 하면은 얘들아 누구겠어? 바로 나오지. 그 콘서트. 아, 큰님이 아니었어? 18년도에 보러 갔던 공연 디플레 마주쳤어요. 시크하실 줄 알았는데 친절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앨범 자켓 듀오처럼 나왔냐? 뭔가 컨셉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윗사진은 코쿤이도 이상하게 나와서 하나 더 올려야지. 그래, 이걸 먼저 올려야지. 아니 애초에 이것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낫네. 근데 이거 아무튼 코드 쿤스트님 다음 보겠습니다. 유명인 이름 조국. 올해 초에 밥 먹으러 나갔으나 아무튼 그렇게 머리 안 감고 나갔는데 사람 모였길래 봤더니 TV 자주 나오는 아저씨가 있었음. 뭔가 영화배우씨 같다. 영화배우씨, 영화배우 느낌이, 그죠? 너 뭐 들켰는데? 야, 너 들켰어. 형 지금 2대1인데 밸런스 조심하자. 그래? 그래. 밸런스 맞춰야지. 그치. 밸런스 맞추지 않으면 좀 그래. 내가 뭐 혹시나 뭐 끝까지 안 맞더라도 내가 뭐 글을 지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450만 유튜버 이라오님. 군복무 중 2024 유튜버 팬페스트 라오님 슈퍼팬 응모글이 떠서 혹시나 당첨되겠어 남아있었는데 팬페스트 슈퍼팬 당첨됐던 문자가 왔습니다. 휴가 출발날 바로 달려가서 1대1 미덴그리 진행을 찍었습니다. 오! 야, 무사전역 기원. 야, 야, 내가 더 라오님 먼저 알아봤어. 내가 더 라온이 먼저 팬이야 너보다. 옛날 다이아 페스티벌 때 만났는데 팬이라고 말 못했어. 알겠어? 내가 더 먼저 알았어 너보다. 아무튼 와, 450만. 아이들 미연공주 드라마 쪽 일을 했어서 이러다 지금. 다른 연예인이라 안 찍었는데 미연공주라마는 찍은. 너무 아름다우시다. 와, 야, 얼굴이 완전 작으신데? 마법사. 최현우 씨다. 뭐야, 고딩대학교에 오셨어요. 2016년 뭔 촬영 때문에 오셨는데 반 단체 사진이 내 옆자리에 있었어. 내 포즈 왜 저런 건지 나도 모르겠음. 그때 그 감성 있잖아. 그 약간 이렇게 치통세카 그다음 얼굴 이렇게 막 카리는 있잖아.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막 약간 이런 감성. 근데 진짜 마법사시다. 똑같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최현우 씨랑은 달라지지가 않아. 똑같아. 무슨 마법을 그렇게 한 거지? 모더기는 마법 좀 써라. 아갈 하는 마법을 쓸게요. 30초 동안 아갈을 만들 수 있는 그 마법이 있거든요. 한번 마법을 부려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야, 맞췄다. 2대2. 비율 맞췄다. 을지로 입구 있는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쇼핑하고 나왔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길래 어제 컴러링하고 보러 갔는데 윤석열님이 계시길래 처음에는 그때는 대선이 끝나지 않은 시기여서 일단 사진 찍어두고 나랑 사진 찍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 좋으니까 바로 찍어버렸음.
웃긴 건 저 안고 있는 포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셨다. 본인의 유일한 포즈였다고? 저 안고 있는 포즈는 뉴스 기사에 박제가 됐. 될만했네. 안아줘요 됐네. 아니 이거 사진도 사진인데 아니 이렇게 푸근하게 이게 바로 안긴 것도 나 같아도 진짜 이거 사진 썼겠다. 썸네일로 썼겠다. 내가 뭔가 기자나 그런 거면. 이제 더 나오면 안 돼. 다음 보겠습니다. 각종 지인들. 아니 야아 위험해 지금. 아니 2대2 비율 맞춰놨는데 만나게 되기 원래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동네 근처에서 유세한 다음에 구경하러 갔다. 아 그렇구나. 자 이세명 민주당 대표. 이현주 용인 정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잠깐만 힘의 균형이. 경기도 지사 김동연. 잠깐만 힘의 균형이. 이낙연 전 총리. 골고루가 아니었구나. 이 새끼 모자이크도 파란색으로 했다고? 그러네. 너도 블루클럽이냐? 너도? 아니 여러분들 정치 색깔 관련된 거 없는 그런 그냥 드립 발언이었습니다. 드립 발언. 그럼 빨간색이냐고? 그럼 드립 발언이었습니다. 드립 발언. 다음 보겠습니다. 가수 빈지노. 와우 뭐야 빈지노도 나와 여기? 예전에 19년도 빈지노님의 옷 브랜드 IF 스튜디오랑 본인 회사랑 콜라보해가지고 광고 촬영하러 온걸 본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진 찍으니까 빈지노님이 몰래 사진 찍지 말라고 하면서 직접 와서 물어보고서 찍으라고 함. 그래 몰래 막 찍는 것보다 같이 찍는 게 나아. 와 화면에서도 워낙 잘생기셔서 거의 비슷한데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게 잘 보여서 실물이 더 분위기 있게 잘생긴 것 같은.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키도 엄청 크시고 얼굴도 작으셔서 비율도 좋으심. 자 다음 킥 드럼 베이스 유명한 DJ 수란이. 아 킥 드럼 베이스 이거? 대구에서 벡터 DJ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갔는데 방금 끝나고 옆에 숨추고 놀고 다른 분들 사진 찍고 계시길래 나도 찍었어. 상우가 나야. 우와 와우 뭐야 개열받네. 상우 아니었으면 이렇게 더 가깝게 못 찍었잖아. 이렇게 손을 하트도 아니 손 인사도 안 했다고. 상우 원래 바람 빵빵했는데 저때 배터리가 없었어. 그러네. 아 이게 안에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안에서 바람을 계속. 자 이거 네 얼굴이지. 이 새끼 웃고 있네. 야 이 새끼 얼굴 아주 그냥 존나 험한테 보여 이 씨발 새끼고. 너 일부러 상어를 쳐입고 간 거잖아. 아주 그냥 험한테 보여. 나도 이제부터 이런 거 끼고 가야 댕겨야겠다. 안에 갇혀 있네 이렇게. 봐봐 이 햇빛 이 느낌 뭔가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 뭔가 이게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근데 너의 얼굴 좀 보이는 게 너무 웃기다. 새끼 입꼬리 진짜 개열받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열받아 얘? 자, 다음 모독이랑 이런 거 처음 참가해봐 떨린다. 첫 번째는 후군자님. 운장님 그 스타 그치 요리사로 일하는 중에 손님을 오셨다가지고 원신 페이먼 성우 김가는 성우님이셔. 뭐야 신촌 원신 팝업스토어에 오셔서 피상신약 나눠주시고 유튜브 찍고 계시더라고. 다들 조용히 줄 서 있고 물건 고르는데 뒤에서 이승아 목소리를 피상신약 되실 분 이러길래 페이 다들 표현이 뭐냐 얘는 이러고 있었는데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페이먼 목소리 되길래 얼굴 보니까 성우님이길래 당장 피상신약 받고 사진도 찍었어. 아니 이러고 피상신약 하셨었어? 완전 귀여우신데? 완전 귀여우시네. 고르도 드러머라는 유튜버야. 버킷 드럼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소 뭔지 알 것 같은데? 유명해진 영상은 다른 사람이 올린 건데 현실점에서 2억 뷰야. 오. 야오. 야 홍대 길 걷다가 발견해서 찍었다. 오. 야. 다섯 번째 짤툰 작간 짤택신님이셔. 모두 이번 킨텍스에서 휴대폰 이름까지 적어서 보내줬더니 애들이 트랙이 적어졌는데 택신님은 말로만 듣고 한 번에 정확하게 적어주셨어. 그렇구나. 이름이 뭐라고? 잘 봤습니다.
12년도 고딩 때 마라톤 봉사 갔다 만나다 사유리 누나야. 오, 맨날 방송 나와서 수박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때부터 나 믿게 됐어. 얼굴도 엄청 작으심. 수박? 뭔 말이지? 오, 아 얼굴이 수박만 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뭐지? 오. 수박이 뭔데? 사유리님이 자기는 항상 수박을 갖고 있다고 몸매 자랑하신. 아 진짜? 자기 몸매가 수박이라고? 사유리 씨 수박. 내 가슴은 큰 가슴 수박 두 개. 뜨려고 가슴 끄다 거짓말 수박 미안해. 야 미안하대. 거짓말했다는데? 아 사유리 씨 호감이지. 다음 보겠습니다.